아쉬웠던 부분이 이 외곽슛이었거든요. 또 거기에서의 김보미 선수의 역할이 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. 네.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. 김지영 선수가 좀 가까이 붙어 있었네요. 최근 뭐 흐름을 보면 신지영과 김희슬이 1쿼터를 좀 나눠서 뛰고 네. 2쿼터는 항상 김지영 선수가 항상 있고 그렇죠. 그 파트너로 이제 지금 김희슬 선수가 보이는데 또 다양한 가드의 조합을 네. 보여주고 있습니다. 국내 선수만이 뛸 수 있는 2쿼터 반대로 왼쪽 갑니다. 점프슛 짧았어요. 리바운드 강희슬. 김지영, 김인실에게 줍니다. 자, 이수연 선수도 보이는데요. 자, 김단디가 석점을 던집니다. 성공이에요. 역전 석점 김단디. 네, 하나은행은 사실 이 다섯 명으로 신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낮거든요. 그렇죠. 조그만 찬스를 살리면서 이 김단비 선수의 슛이 굉장히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양 팀의 다섯 명의 선수 가운데 지금 세 명씩 보면 정말 석점에 강한 선수들이 지금 다 구성이 되어 그렇죠. 있어요. 네. 윤예빈, 김한별 열공 들고 있습니다. 짧게 연결 베이스라인 발 빼면서 던집니다. 뱅크슛 성공입니다. 네.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희윤 선수, 김한별 선수의 높이를 활용한 공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네, 워낙에 뭐 득점 기술도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좋은 선수, 예, 배희윤 선수입니다. 가지고 들어갔는데요, 김희슬 흔들렸습니다. 자, 역전에 저의 고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21대 20, 3점 리드 삼성생명. 또다시 공략합니다. 배혜윤 성공이에요. 6득점. 사실 이 높이에서의 배윤 선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네. 계속적으로 배윤 선수 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. 이수연, 자 박하나가 수비를 하고요. 들어갑니다. 반대로 들어가는데요. 리버스로 마무리하는 이수연 선수입니다. 이 쿼터에 나오는 이수연 선수는 지금 뭐 한 4-5번 포지션을 좀 소화를 해주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던집니다. 김한별 박스아웃. 여기서 이수연의 파울입니다. 이수연 선수가 4번 자리 포지션에서 외곽도 던지고 또 인사이드에서도 네. 어느 정도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박하나 선수를 상대로 좋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한 점 차 게임. 자, 지금 수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자리를 잘